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표 윤리 강사 김종익입니다. 라는 인사로 이제 찍는 캐스트, 올해 마지막 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네요. 올해 참 김종익 제 자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뭐야, 지금 수능 보려고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시작부터 자기 자화자찬하면서. 근데 저 정말 열심히 오래 살았습니다. 열심히 모든 교재 다 갈아엎고 아침마다 제 이름 검색하면서 상처도 받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고 있음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것들 하나씩 단련하면서 살아가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처받습니다. 생각납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입니다. 자기 단련하지만 삐집니다, 저도 그런 거 들으면. 내적 단련 해나가는 거죠. 근데 긴 시간의 커리를 지나가고 이제 오늘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강의까지 촬영을 했는데, 이때 되면 저는 항상 그래요. 마음이 좀, 제 마음이 아련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 덕분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좋아하고 수강에 찾아와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 여러분들 조언 이야기 해주고 쓴소리 이야기 해주는 거 다 잘 귀담아 듣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Q&A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하려고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 가득한 소리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아까 뭐라고요? 자, 삐집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교 선생님들, 정말 수십 명의 조교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의 마지막 날까지 잘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 저희를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캐스트를 찍는 이유는, 제가 왜 마음이 아련해지냐면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제 갑니다. 가고 저는 새로운 분들을 또 마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정말 10년 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순간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현장 강의에서 만나거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잘생긴 개념, 타이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계속 비난됩니다. 노이즈 마케팅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후배들이 또 뭐가 잘생겼냐, 무슨 잘생긴 개념이냐, 나르시즘이냐, 윤리 강사 맞냐, 또 시작이 되겠죠. 그렇지만 꿋꿋하게 웰메이드 사탐, 여러분 선배들이 증명한 길을 너희들이 검색해봐라 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가르치다 보면, 현장에서도 처음에 이제 뭐 윤리 일탈하고 네가 이렇게 이제 뒤에 앉아있다가 저게 웃기냐? 웃긴 이야기 하면 그렇게 가다가 이제 점점 찾아오면서, 야, 마감됐는데 언제 대기 풀리냐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시겠죠. 그러한 과정들을 또 나는 걸어갈 텐데, 여러분들은 저를 추억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추억은 짧고 후회는 길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시간을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기까지 온 여러분에게 오늘 캐스트의 제목처럼 수능의 그날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은요, 요행은 아닙니다. 물론 수능 끝나면 꼭 여러분들 주변 중에 쟤는 정말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잘 봤어, 나는 못 봤고, 분명히 그런 학생 등장합니다. 학교마다 꼭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꼭 등장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기적적인 요행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기적은, 열심히 노력한 너에게 기적은 찾아올 겁니다. 인생의 순간에 제가 항상 수능 직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난 캐스트를 보시더라도 제가 그 기적은 제 마음속에, 제 인생에 등장했던 그 기적을 꼭 여러분들하고 한 번쯤은 나눠보고 싶거든요. 여기 저희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황배 씨, 김영자 씨, 그 김종익 있죠. 우리 누나들의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누나들의 사진을 덮고 제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라이브 방송 때 한번 공개했는데 엄청나죠. 이게 대학교 때 제 모습인데 그때도 십자가 목걸이 차고 있네요. 아, 저 스카프를 목에 저렇게 두르고, 저 때도 김종익은 부인의 격구다! 라고 하실 텐데, 자, 이 가족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저는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했습니다. 최근에도 꿈에 이렇게 등장하시고, 근데 강의 때 이야기해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했던, 뭐라고요? 삐집니다. 이 목걸이, 아, 김종익 돈 많으니까 금목걸이 자랑하냐, 조폭이냐 라고 했지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저희 어머니 유품이라니까요. 그래서 개념 때에도 제가 여러분 항상 제가 어머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향해 최선의 강의를 다해보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커리 타신 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수능 끝나면 한번 엄마 아빠랑 사진 찍어봐라. 재미로라도, 재미로 엄마 영정사진 찍어볼래? 어휴,
아무 막 전후 맥락 없이 막 갑자기 네 돌았나 이런 이야기 듣지 말고 엄마 예쁠 때 우리 이런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 어때? 나 나중에 후회하고 싶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족 사진처럼 한번 찍어보면 어떨지 갔는데 막 돈 엄마가 내, 막 아빠가 내 좀 하지 말고 좀 돈 좀 모아보고 수능 때 응? 수능 끝나고 용돈도 받고 하면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저는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준비도 못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본인이 영정 사진을 혼자 찍으러 갔다니까요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산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요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찬바람이 이렇게 불수록 그런데 저에게 찾아왔던 기적은 저희 어머니는 2017년도 8월 3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처음 심정지가 왔던 건 2017 8월 2일 저녁 11시 45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의 순간이 오셨고 저가 이제 갔죠 가족들을 의사가 불렀기 때문에 3일 전에 가서 이제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이제 진짜 돌아가신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도 참 신기해요 어머니가 누워있는 방이 있고 엄마 옆에 있다가 잠깐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엄마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갔고 의사 선생님 들어왔고 가족들 연락을 다 했고 다시 다 왔고 심정지 상태가 왔습니다 정말 눈물이 많이 났죠 그래서 눈을 감은 엄마 옆에서 의사는 사망 선고를 1차 내렸고 그 엄마를 부여잡고 정말 많이 울면서 심장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시냐 사람이 마지막 상태가 되면 정말 인지 능력도 없고 눈도 거의 이렇게 떠 있는데 뜬 것 같지 않은 상태로 아무 상태 없이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냥 계속 침은 못 넘어가니까 여기 석션으로 가래를 뱉어내고 뭐 음식물 섭취는 생각도 못하죠 그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면서 참 마음 아팠죠 발톱은 계속 길고 있는데 그 발톱을 제가 깎아드린다고 깎다가 사람 신체가 너무 연약한 상태인데 그것도 몰랐던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발에서 마지막에 피도 났어요 정말 멍청한 거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으니까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를 껴안고 정말 울었어요 어머니 가슴을 보여줬고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8월 2일 11시 45분 저녁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8월 3일 8월 3일 이제 지났죠 12시가 지난 거죠 12시 15분에 눈을 떴고 심정지 영화처럼 뛰었던 게 다시 심박동이 뛰면서 눈을 뜨고 엄마가 울던 저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면서 짧게 한마디 딱 뱉었어요 사랑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 기적이었죠 정말 이 세상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구나 누구도 체험해 볼 수 없었던 기적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8월 3일 날 돌아가신 겁니다 혹자들은 이걸 놓고 8월 2일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요 장례를 보통 우리가 3일 장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8월 2일 11시 45분부터 15분이 그냥 하루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녁에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래요 왜? 장례식을 치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이 정말 힘들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일찍 돌아가신 거야 라고 덕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 15분에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날 하루는 이제 이틀째 3일날 아침에 장례가 끝나고 무덤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돌아가실 때나 겨우 리무진 한번 태워드리는구나 라는 후회도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11시 45분에 돌아가신 게 호상이 아니라 당연히 12시 15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꽉 채운 3일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적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그리고 그 꽉 채운 3일의 장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장례식이 좋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장례식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제가 어머니 영정사진 밑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정사진 밑에 앉아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겪은 현상인데 영정사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향해 대화를 합니다 들립니다 목소리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 못하신 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 기적의 목소리, 기적의 순간,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수능 날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요행을 바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만큼 그 수능의 그날 그 기적적인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시험 문제 풀 때 나의 목소리가 들리길, 정답을 잘 골라서 만족하는 수능을 치렀으면, 그게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기적,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루하루 아침마다 제 이름 검색하면서 감사합니다. 기적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선물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도 만나서 촬영도 하고, 연예인분들 만나서 촬영도 하고,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건 열심히 강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윤리에 비춰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지식을 잘 전달해 주는 거, 그렇게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선물 저도 이제 주고 싶습니다. 이 선물 가지시고 기적이 펼쳐지는 수능, 예, 순간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자신을 잘 단련하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수능의 그날 저의 목소리가 들리길, 그리고 기적이 펼쳐지시길, 수능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